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욱 채널입니다. 오늘은 너무 지금 날씨가 시원하고 좋네요. 이제 우리 개발선인장들 키우기 좋은 지금 시기가 온것 같아요. 가을 문턱에는 아직은 안 들어섰지만은 곧 가을이 올 그런 이제 시기이기 때문에 분갈이도 해줘도 되고 이꼬지도 해줘도 되는 그런 그 계절입니다. 아, 여러분들, 제가 이제 2년 된 개발선인장하고 1년 된 개발선인장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쪽에는 봄에 제가 이제 모종으로 데리고 와서 지금 잎을 다 따주고 지금 새 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잎을 그때 저기 모종을 모종에서 지금 잎을 지금 3개 나놓고 밑에 하나, 둘, 세 개까지 나놓고 다 따줬습니다. 키는 컸었는데. 그리고 이 선인장은 2년 된 선인장입니다. 잎꽂이를 해서 얘도 키운 선인장인데, 지금 하나, 둘, 세개차 나놓고 계속 따줬어요. 처음에는 이제 작년에는 잎꽂이하고 나서 그 새싹이 났을 때, 나고 나서 꽃 피고 나서 제가 따줬어요. 따줬더니 지금 올게도 따주고 작년에도 따주고 그랬더니 지금 잎이 이게 지금 얘 밑으로 보면은 엄청 튼튼하고 지금 이제 목대가 되어 갑니다. 꽃 피고 나서 잎을 따주고 나면은 얘들이 이제 튼튼해지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기초 작업하는 그런 목대입니다. 지금 목대가 세 잎이지만은 목대가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올게 잎 따주고 나서 다시 새싹이 나왔는데 이렇게 컸습니다. 잎이 이렇게 나와서 너무너무 잎이 지금 몇 개고 하나 둘세 개가 나와서 이렇게 지금 자리를 잡고 예쁘게 지금 크고 있습니다. 이걸 보세요. 얼마나 탄탄한지 잎이 이렇게 지금 두껍습니다. 이렇게 와막 두껍고 튼튼하고 이제 얘들이 이제 목대가 될 그런 애들인데 이쪽을 보세요. 여기는 지금 엄청 약하죠. 그 모종에서 이렇게 잎을 따주고 이제 자라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가깝게 화면을 대봐도 이렇게 지금 잎이 까느다랍니다. 아직은 그래도 좀 많이 튼튼해졌어요. 나는 까느다란데 이거는 지금 2년 차난 우리 원종 개발선인장 이거 목대를 봐보세요. 엄청 두껍죠. 굵어요 이게 지금. 아유 제 손톱하고 비교를 하면은 알겠죠. 너무너무 굵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무작정 이렇게 겉 키우다 보면은 목대는 없이 겉 자랍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 시들시들해서 또 이제 또 말라서 죽을 수가 있는데 요쪽에 한번 보일게요. 요쪽에는 모종에서 키웠던 건데 지금 모종에서 키웠는데 이대로 있으니까 너무 지금 이게 탄탄하지는 않아요. 아직은 요쪽에도 보면은 그렇게 뭐 많이 싱싱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키우다 보면은 이것도 이제 잎을 따줘야 될것 같아요. 힘이 없어졌어요. 지금 길다 보니까 힘이 없어지고 여기도 지금 찍혔네요. 힘이 좀 없어졌어요. 근데 이걸 좀 많이 따줄 겁니다. 얘들도. 얘는 모종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그대로 나눴더니 이렇게 자랐어요. 지금 웃자랐는데 목대는 이 대를 보면은 튼튼하지는 않습니다. 별로. 그래서 이제 진짜 튼튼하게 키우려면은 얘도 모종에서 이렇게 잘라주고 잎도 따주고 그랬더니 지금 이제 튼튼하게 자라려고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얘들이 이제 새 잎은 났습니다만은 근데 이렇게 튼튼하게 키우려면은 진짜 잎을 어려서부터 계속 겉자라지 않게 계속 따주면서 이렇게 키워야 이렇게 이제 목대가 탄탄하게 지면서 이렇게 커간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깝다고 나눠치 마시고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따주세요 잎을. 그러다 보면 진짜 자리도 튼튼하게 잡히고 또 목대가 굵어지면서 자라면은 이제 얘들이 자라면은 내년까지 크겠죠. 내년 봄까지 크면은 얘들도 탄탄해질 겁니다. 그러면 꽃 피고 나면은 또새 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많이 따줘야 됩니다. 그래야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은 이거는 얘도 그때 진짜 꽃이 예뻐요. 얘는 이제 가재발 선인장입니다. 가재발 선인장인데 키가 엄청 컸어요. 요만큼 키가 컸어요. 키가 커서 그 진달래 꽃처럼 아주 예쁘게 핀그 선인장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신 분들 알 겁니다.
근데 잎을 다 따주고 하나 둘세 개만 남겨놓고 다 따줬습니다. 이 가재벌인데도 여기는 두 개째 따줬어요. 두개 남겨놓고 그랬더니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면서 이렇게 세잎이 났습니다. 이쪽에는. 근데 여기도 이제 다 따줬는데도 세잎이 여기 나왔어요. 여기도 세잎입니다. 이게 그랬는데 얘 잎을 보세요. 얼마나 튼튼한지요. 세잎은 이렇게 가늘죠. 지금 세잎은 가늘다란데 이렇게 따줬더니 얘도 이제 목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튼튼해졌어요. 예, 단단합니다. 이렇게 휘어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누르락 해도. 그럴 정도로 따서 이제 키울락 하면 너무너무 시간이 걸리지만은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실하게 키우다 보면은 애들이 나중에는 진짜 튼튼하게 안 죽고 잘 살아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항상 잎을 따주고 있는데요. 아,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냥 그 자라듯이 큰 것보다는 얘들도 이제 조금 묵은둥이로 변하고 있는 상태인데 얘는 그래도 예, 이렇게 그 목대가 조금 생겼어요. 밑으로 그래서 나눴는데 얘들도 좀 잎을 따줘야 돼요. 예, 딱곧 따줄 겁니다. 얘들도 봐가면서 이제 자리 잡으면 이제 따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여러분들 오늘 또 해욱 채널에 오셔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릴게요. 항상 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항상 또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